11월 23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 장난감 대여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의 부실 대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서원은 대여점 점장이 직원 감시 용도로 CCTV를 활용한 것을 확인하고도 반년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가운데 사업속도가 가장 늦은 인천구간 B노선의 기본계획 수립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사업이 민관 혼합 방식으로 정해지면서 검토가 늦어진 건데 착공은 내후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7년간 끊어졌던 인천 제주 항로가 다음 달 다시 열립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지난 19일 2만 7천 톤급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명명식을 진행하고 다음 달 본격 취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양시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 공익처분에 불복해 지난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반발 조치로 해석됩니다.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면적인 쇄신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 반성의 메시지를 거듭하며 전면적인 쇄신으로 차별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